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얼마 전에 국내 개발사인 라운드웨이 게임즈에서 신작 트레일러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배급사는 네오이즈고요. 먼저 트레일러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중세 배경인 것 같죠? 뭐 때는 겨울인 것 같고. 도시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돼 있습니까? 길거리에 뭐 쓰레기장이네? 한 남자가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멋있는 영국 신사가 앉아 있죠. 뭐야, 꿈틀대네. 아, 이거 캐리어가 아니고 관짝? 아니, 캐리어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좀비입니까? 뭐야? 아, 쥐. 아, 이거 흑사병 땐가 보다. 그러면 한 14세기 되나? 15세기? 뭐그 정도 시대인 것 같고요. 장갑이로 반지를 꼈어. 못 부렸네. 아, 백발인데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죠? 털만 하얗게 샜어요. 근데 건물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하늘 위로 뾰족뾰족 솟아난 게뭐 정성 카지노입니까? 와, 길거리에 시체 널려 있고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 이건 뭡니까? 눈새게 달린 뭐 괴물이야? 로보트 같은데? 저 괴물이 꿈틀대는데, 상당히 크죠? 저 괴물이 이 남자가 처치한 건가? 꿈틀대는 거 보니까 처치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기계다, 기계. 스팀펑크구나. 아, 배경이 스팀펑크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끌고 다니는 캐리어 뒤에 손잡이가 특이하죠? 사람보다는 큰 로봇 같은데 저걸 처치했다고? 뭐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네? 끝인가? 아, 이 남자가 이제 주인공이구나. 자, 스팀펑크 시대에 맞게 왼쪽은 기계팔, 손가락이 막 움직이죠? 기계 같네. 오른쪽은 사람 손. 라이즈 오브 피. 야, 짧다. 트레일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끝인가 보죠? 아, 조금 더 나옵니다. 이게 끝? 장면이 정적이어서 그런가 트레일러가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라이즈 오브 피는 국내 개발사인 라운드에잇에서 개발을 했고요. 배급사는 네오이즈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피노키오 스토리를 모티브로 한것 같고요. 게임 형식은 액션, 다크 소울류 게임인 것 같아요. 플랫폼은 PC,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로 제작이 되고요.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라이즈 오브 피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플레이어는 피노키오 자신이 되어 모든 인류가 사라진 어두운 벨 에포크 세계를 탐험해야 합니다. 뭐이 게임에서 나오는 의상이라든가 건물 양식이 벨 에포크 양식인가 봐요. 건물 위에 피뢰침처럼 뾰족한 게 달린 게좀 특이하긴 하죠. 한때 아름다웠던 크라트의 도시는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미스터 개페토를 찾아 자신과 주변 세계에 일어난 일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합니다. 일단 다크소울류 게임이라는 게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한동안 우리만의 방식으로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이렇게 장난질에서 시작한 게임이죠. 자,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것 같고요. 라이즈 오브 피는 우리의 꿈과 악몽의 정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해본 적이 없는 고전적인 이야기의 한 버전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에게 피노키오는 항상 흑백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한 거짓말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였습니다. 피노키오 이야기가 암울한가? 앞으로 몇달 동안 더 많은 게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시일은 아직 미정인데 초기 개발 단계는 벗어난 모양입니다. 직접적으로 출시일을 말하진 않았지만 몇달 동안
동안 계속해서 라이즈 오브 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플레이 세부 사항 또한 스팀 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나머지 내용을 읽어드리면 꼭두각시 메카노이드 피노키오가 되어 폐허가 된 도시의 거리를 해치고 세상에서 찾은 재료로 무기를 제작하고 RPG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화 이전의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머지 소수와 교류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인간이 되고 피노키오 스토리하고는 반대죠. 거짓말을 안 해야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는데 이 게임에서는 이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해야지만 사람이 되는 거 봅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는 풍부하고 상세한 제작 시스템이 있다고 하고요. 뭐 심오한 내러티브 선택, 심도 있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캐릭터 진행, 이 모든 요소들이 라이즈 오브 피의 RPG 기능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자, 출시일은 미정이긴 하지만 스팀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즈 오브 피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웨이 스튜디오는 라이즈 오브 피 말고도 다른 게임 또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른 개발사 뭐 예를 들면은 NC소프트 뭐 기타 뭐 그런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준 도박장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콘솔이나 스팀에서 판매 가능한 패키지 게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게임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그래픽 자체는 대부분의 개발사가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그래픽은 깔끔하죠. 그리고 트레일러 초반 시작에 보면 피노키오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피노키오의 아버지가 되겠죠? 머리가 백발인 이 인물이 캐리어 같은 걸 끌고 가는데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옛날 그 70년대 서부 영화 장고라고 아실랑가 모르겠네? 예, 그 영화 보면은 장고가 관짝을 끌고 댕기거든요? 그 관짝 안에는 대량 살상용 무기, 기관총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장고가 관짝을 끌고 가는 그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레일러에서도 보면 괴물 처치하고 나서 가방을 닫는 장면이 나오죠. 캐리어 같이 생긴 저 가방 안에 궁극의 살상 무기가 들어있는 거죠. 피노키오. 다크 소울류 게임은 뭐 액션성이죠. 액션성하고 그 타격감 그런 부분만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뭐 이 게임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크 소울류 게임 자체는 제가 가끔가다 플레이를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다크 소울의 원조격인 다크 소울은 제가 클리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게임 뭐 메탈셀, 더 서지 1, 2 뭐 이런 게임들은 제가 다 클리어를 했죠. 자, 이상으로 출시일이 기다려지는 국내 게임 개발사 라운드의 스튜디오의 라이즈 오브 피 게임 트레일러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